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자, 제가 다시 온 이유는요, 최근에 나온 명당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안녕. 자, 간단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요 영화는요, 팩트를 잘 가지고 봐야 한다. 이 얘기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릴 개념부터 먼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1번 발대께 무엇이냐 한번 정해보죠. 자, 1번 개념으로 봐야 될 건요, 풍수지리입니다. 자, 풍수지리는요, 자, 명당 찾는 거죠. 배사님 수죠. 어디가 가장 이사하기 좋고, 그리고 묵기가 좋은 곳인지, 이거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짤막하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신라 말. 예? 선종과 같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요때 들어왔다가, 자, 조금 더 우리가 기록상 볼수 있는 게 언제냐면은, 요청했죠? 요청에 석영천도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선에 들어와서 보기 전에 한게더 있어요. 한양 명당설입니다. 요것도 한 맥락하죠? 이것도 뭐 작용한다는 걸좀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때, 그, 한양천도하는 거 있죠?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밝게, 조선 후기 때, 이중환이 했던 택미지, 이까지. 이게 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이어갑니다. 두 번째로 볼게요. 자, 그 다음 볼 거는요. 자, 그 당시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세도 가문 시기였죠? 맞습니다. 세도 가문의 집권기였거든요. 자, 어느 왕때 있었을까요? 자, 순조, 그 다음에 헌종, 네, 설종이죠? 이렇게 세왕 때에 있었습니다. 각각 어느 시기였냐면요. 자, 여기는, 네, 여기에 적어볼게요. 김씨, 그 다음에 조씨, 다시 김씨로 가는데, 완전히 공식은 아닌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안동 김씨 다시 이렇게 가는데요. 자, 요때에 순조 때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활려가죠. 요 딸이 순조와 결혼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나오는 시기는요. 요 사람의 아들인 김좌근이 헌종 때 활동하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도 가문은요, 영화의 내용과 달리, 물론 권력을 힘입었지만은, 왕이 있어야 권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겁박하거나, 뭐, 죽이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볼 때는, 이제 사도세자를 제가 언급할 건데, 이 사람 왜 언급한 거예요? 이거였습니다. 한번 전개해 볼게요. 요 사람들의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자, 사도세자의 아들 중에 정실 부인에서 난 아들이 정조입니다. 자, 정조에서 후에 순조로 가죠. 순조로 갔다가 순조의 아들이 또 누구이냐면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후명세자인데 구름이 그 드라마 있죠? 박보검으로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나왔었습니다. 나름 개혁하려고 하다가 빨리 죽는 아쉬운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헌종을 낳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없어요, 사후가. 자, 그리고요, 후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자로 나눈 두명 있어요. 은원군이랑, 그 다음에 은신군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게 아들로서 전계, 대, 원, 군이 나지고요. 그 다음에 요 아들이 철종입니다. 자, 연계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은상군의 아들이 누구였냐 하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남, 연, 군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흥선, 대원군 가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고종 끝에 순종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계보 보이시죠? 이렇게가 각각 같은 항렬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남용군 정조 아버지뻘, 뭐, 흥선대원군, 전계대원군 아버지뻘, 막,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왕이 누구였냐면요.
정조, 순조, 그 다음에 헌종, 철종, 그 다음에 고종, 순종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헌종 시기가 영화에서 나오죠. 그리고 기타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서 흥선대원군과 고종이 나오죠. 어린애로 나와요. 자, 철종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남영군은 일단 묘로 얘기 잠시 나오고요. 효명세자도 묘로 잠시 언급 나옵니다. 자, 그렇죠. 멘트로 봤을 때 순종도 잠시 나와요. 말로만 나와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봤을 때 흥선대원군과 헌종은,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은 같은 사도세자까지 나옵니다. 아무튼, 네, 둘다 이씨지만, 네, 왕가 집안인 거를 증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 네 번째. 영화에서 나오는 김, 좌, 근이 과 누군가입니다. 자, 실존 인물일까요? 맞습니다. 실존 인물이고요. 당연히 어느 김씨일까요? 안동 김씨인데, 특히 신안동 김씨라서 장동 김씨라고도 같이 부릅니다. 이것도 팩트예요. 자, 요 사람은요. 자, 팩트인 거랑 아닌 걸좀 갈라보겠습니다. 일단, 팩트인 거는요. 뭐, 여기 안동 김씨라는 거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흥선대원과 정적 관계 맞았어요. 네,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죠. 얘는 이씨 가문, 얘는 실세. 언제 서로 부딪힐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보고 있던 사이고요. 팩트가 아닌 게 있어요. 실제로 흥선대원군 집권 후에 도와줘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죽죠.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특히 김병기 때문에 죽죠. 더욱도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자, 그리고요.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그 집권하자마자가 조금 지나서 죽는데, 이 김자근에 대해서 묘지명을 붙여줘요. 흥선군이 붙여주거든요. 사실 흥선군의 양아버지입니다. 김자근이요. 자, 이것은 팩트하는 거. 참고로 김자근의 아버지가 김조순인 거 말씀드렸죠? 여기에.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김병기. 네, 김병기 잘 아실 겁니다. 자, 김병기는요, 자, 꽤 젊은 사람으로 나오죠? 맞습니다. 실존 인물이고요. 같은 안동 김씨인 것까지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팩트랑 아닌 걸좀 갈라볼까요? 자, 팩트인 거는 흥선대원군을 의심하는 거랑 정적인 건 맞습니다. 네, 승선군이 미친 척 하죠? 그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진짜 미친놈인가? 그런 걸 이제 의심하는 거야. 맞죠?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할까? 흥선군이 집권하죠. 그렇게 되면서 정적 관계였지만은 역시 도와줍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안좀 뭔가 같은 관계였다가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뭐 도와준 면 있어요. 나중에 네, 못 이겨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흉지에 조상을 묻었다. 뭐 얘기도 사실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를 제가 잘 알려드려야지 명당을 볼때 정말 설명이 좋거든요. 명당에 보시면은 뭐 어떤 시기라는 말잘안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영화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이게 나와요. 신흥 무관학교입니다. 자, 신흥 문학교를 만들 때 크게 도와준 부자가 있어요. 이회영 등 형제가 나오는데요. 자, 영화에서 이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신흥 문학교를 만들 때큰 기여를 한 사람 나옵니다. 근데 누구일까요? 요거는 영화를 꼭 보시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회영이 누구인지 맞추면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물음표만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자, 아주 반전이거든요. 이회영이라는 사람. 명당에 관련 없어 보이죠? 이 사람 누군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명당을 공부할 때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싶은 내용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알고 봐야 많이 보입니다. 네, 이상 주민스였습니다. 안녕!
일줄 알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께 더 서비스로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자, 말씀드릴 게 또 있어요. 자, 체크, 팩트 체크, 체크. 자, 먼저. 자, 말씀드릴 거는요. 자, 과연. 자, 남영군 때 있지 않습니까? 남영군 때. 가야사가 나옵니다. 가야사가 불에 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남연군 묘로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페르트와도 관련이 있죠. 도굴 사건인데. 자, 이거 팩트일까요? 네, 팩트입니다. 자, 이거를 풍수지리에 영향받아서 흥선군이 가야사를 불태운 다음에 그 자리에 남연군 묘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조승우 씨 있죠? 네, 과연 팩트일까요? 네, 조승우 씨는 팩트가 아니겠죠. 실존 인물이 아니지만. 하지만, 지휘관이라는 직업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풍수지리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과거에서요, 잡과를 봐요. 잡과에 음양과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네, 합격하시면 돼요. 네, 그런 과정으로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꽤 중요한 것으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문체원으로 나오는 거 있죠? 초선. 자,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역시 없는 인물이겠죠? 자, 이것까지 체크를 해드리려고 제가 굳이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자료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녕!